나체 사진 찍히고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저보고 증거를 가지고 오래요. 아니, 소스 비법은 사장님밖에 모르잖아요. 소스 비법이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아, 이제 손님들 다들 올 시간 됐는데 매일 아침 사장님이 만들던 그 소스 없이는 저희 장사 못해요. 아, 진짜 미치겠네. 아, 빨리 만들어주세요. 아, 제가 더 미치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장님, 제 이름도 기억 안 나세요? 아가씨 얼굴은 낯이 있는데요.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긴 어떻게 오게 됐어요? 그게 아침에 일어나서 평소처럼 집에서 나왔는데 자연스럽게 여길 오게 됐는데 오면서도 제가 왜 여길 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폭행이나 성추행 당한 분들, 당신은 절대 잘못이 없습니다. 가해자가 잘못입니다. 경찰 도움도 못 받고 변호사도 못 사고 현재도 반복적으로 성적으로 폭력당해서 괴로운 분들 연락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동생으로서, 언니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복수해드립니다. 모든 비용은 무료입니다. 반드시 복수해드립니다. 꼭 연락 주세요. 차분하게 하나씩 다 얘기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저희 같은 가출 소녀들한테는 매일매일 식사랑 교통비랑 잘 곳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걸 아무 조건 없이 도와준다니까 찾아봤어요. 박 선생님 찾아왔죠? 네. 제가 박 선생님이에요. 식사 안 하셨죠? 2층으로 가시죠. 마음 편하게 천천히 드세요. 아, 음료수 갖다 드릴까요? 저 돈이 없는데. 돈은 무슨, 제가 여기 사장인 거 아시죠?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드세요. 아, 교통비 하세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은 어디서 자요? 아, 그 찜질방 자주 가고요. 그 어떨 땐 PC방에서 그냥 밤도 새고. 사람. 지낼 곳이 마땅치 않으면 여기서 지낼래요? 소파베드 하나 있으면 딱 좋겠네. 그래도 돼요? 그럼요. 대신 생활비하고 학원비하고 걱정하지 말고 검정고시 잘 준비해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조건입니다.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럼요. 좀 별로인 애들은 상의 없이 만 원짜리 한 장 줘서 보내버리고요.
저 같은 애들한테는요. 내가 결혼까지 약속한 여자친구가 있었어.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었는데 같이 여행을 갔다가 계곡에서 발을 헛디뎌서 세상을 떠났어. 어떡해요, 사장님. 근데 그녀랑 너랑 너무 닮은 거야. 네? 그녀가 죽은 이후로 충격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한테 못해준 거 너한테 다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가고 그래. 정말 그래도 돼요? 그럼. 앞으로 네 인생 내가 다 책임질게. 아무 걱정하지 마. 미래를 위해서 짠 한번 할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정말 그 사람이랑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눈 떠보니 같이 누워있더라고. 이미 관계도 했고요. 그때부터 진심으로 저한테 사랑한다고 온갖 거 다 바치고 해서 진심인 줄 알고 그냥 사귀었는데 그래서 저도 두 번이나 임신 중절을. 근데 가장 힘든 거는요, 알고 봤더니 나 같은 애들이 내가 아는 숫자만 6명 다들 임신 중절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다들 10대 때. 이제는 관계를 거부하면 강제로 막 황사장 그 인간 정말 죽여버리고 싶어요. 직원 회식 있다고 하는 날은 저한테 찾아오는 날이에요. 그날이면 정말 황사장 죽이고 그냥 감옥 갈까? 그대로 다른 곳으로 도망갈까 싶은데 막상 용기가 안 나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예요? 편하게 말해봐요. 제 나체 사진 다 찍어놓고 먼저 헤어지거나 사라지면 인터넷에 유포해버린다고 협박했어요. 썼는데 나체 사진 찍히고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했더니 저보고 증거를 가지고 오래요.
친구로 지내요. 동갑인데 말도 놓고 가족처럼 그렇게 지내요. 그래도 돼요? 우리 이제 말 놓자, 경희야. 그래, 경희야. 우리 악마한테 지지 말자. 가해자한테 이겨야지. 고마워. 그 사람이랑 있었던 기억 다 지우고 단 하루만 그 사람 악몽 없이 푹 자는 게 소원이야. 약 없이는 단 하루도 밤에 잠을 못 자. 경희야, 그 기억 내가 꼭 지워줄게. 진짜? 어떻게? 네, 저기 효미와 백만대군 효민이 맞냐? 맞네. 아, 여기 또 어쩐 일이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민님. 저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회장님이 누구시죠? 제가 회장입니다. 저희 팀도 뭐 찍을 게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 제품에 관한 설문조사 나왔거든요. 설문에 출신 고등학교가 있네요. 네, 출신 지역에 따라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어머, 혜성 고등학교? 선배님, 저도 혜성 23회 졸업생입니다. 그럼? 그러면 우리 후배셨어요? 전교의 산 높은 전기 하나를 만고 늘 푸른 희망들이 함께 모여서 바르고 씩씩하게 배우는 우리 희망 전세 나라의 일꾼들이라 그 이름 자랑스런 혜성의 진리. 제가 설문조사하다가 만난 다른 혜성 고등학교 여자 선배님들도 계신데 같이 자리 한번 만들게요. 제가 선배님들께 거하게 한 턱 쏘겠습니다. 막내 후배가? 에이, 우리 선배들이 쏴야지. 선배님, 저 구독자가 100만입니다. 돈 많이 벌어. 그럼 후배가 쏴야겠네? 언니. 보고 싶다. 효미야, 백만대군 온 에어. 오늘은 사회적 공헌 치킨집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알바 지원 대기자 수가 폭주 상태이고 대학생들이 가장 알바하고 싶은 가게 1위로 뽑힐 정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헌하고 계신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별거 아닌데 쑥스럽네요. 알바생들이 시급으로 받는 돈이 있잖아요. 저는 거기다가 그날그날 매출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니까 생활비까지 안정되게 해결된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보통 1학년 때 시작한 알바생이 졸업 때까지 거의 끝까지 남아있어서 한 2년 전에 마지막 알바 구한 이후로 아직까지 새로운 알바생 뽑아볼 기회조차 없습니다. 와, 회사도 아니고 정직원도 아닌데 인센티브를 주는 최초의 치킨집! 우리가 또 해당 알바생들의 인터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쌍금매님, VCR 타임! 방학 때는 많이 벌어서 학비까지 낸 적이 있어요. 사장님은 정말 버는 대로 아낌없이 저희 알바생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주세요. 고맙죠. 사실
회사 다니는 저희 언니보다도 제가 더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있어요. 너무 고맙죠. 효미와 백만대군님들, 우리가 또 돈줄 내러 출동해야죠.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쇼옹. 쇼옹? 쇼옹? 나도 이런 거 만들어야 되나? 시그니처. 어렵네, 어려. 황사장이. 이건 또 뭐야? 아니. 16년 걸렸다. 이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데 이 현실이 나에게는 꿈만 같다. 너무 좋죠. 와, 너무 좋다. 서울 살면서 한강에 이런 곳이 있는지 또 몰랐네요. 어렵게 한 채 구입했어요. 짜잔. 그럼 서로 아시겠네요? 그냥 학교 같이 다녔으니까 서로 얼굴만 아는 정도지 뭐. 그치. 아, 우리가 여자애들이랑 친할 일이 없어서. 잘됐다. 같은 동기인데. 서로 말도 놓으시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시면 되죠. 그래, 그러자. 그래, 앞으로 잘 지내보자. 학교 다닐 때는 서로 잘 몰랐지만. 좋아요, 선배님들. 졸업하고서 이렇게 만나는 게 어디예요. 제가 선배님들께 드릴 게 있어요. 앞으로 매달 백화점 상품권 100만 원씩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저한테 톡으로 각자 주소 보내주셔요. 방송할 때 나오는 제품들 전부 다 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또 제가 돈이 많잖아요. 앞으로 저희 모임 때마다 전액 다 제가 쓸 테니까 나중에 가족들하고 다 같이 여행도 가요. 그리고 선물이 또 있어요. 문화 상품권 100만 원인데 봄 계약할 때 한 번, 가을 계약할 때 한 번씩 보내드릴게요. 아이들 학용품하고 장난감 같은 거 사셔요. 좋은데 이걸 왜 우리한테... 이걸 정말 받아도 되나? 선배님들, 저 가족이 없어서 늘 외로웠어요. 학교 선배님들 만났더니 가족 같고 진짜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앞으로 저 여동생처럼 대해주실 거죠? 그럼 당연하지. 앞으로 우리가 오빠 역할 다 해줄게. 그럼 앞으로 우리 효미와 백만대군 다 구독해 주실 거죠? 그럼. 난 구독자인데. 나도. 여기서 제가 아는 출장 뷔페도 부를 건데 엄청 맛있어요. 이 경치면 컵라면을 먹어도 맛있겠다. 야, 여기 애들 오면 되게 신나겠다. 얘기들 나누고 계세요. 출장 뷔페 주문 좀 하고 올게요.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출장 뷔페 좀 하지 않아? 선배님, 그게 바로 효미 플렉스죠. 플렉스? 플렉스. 앞으로 효미 플렉스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선배님들. 잠시만 계세요. 야, 쟤 오버 아니야? 쟤 뭔데 이렇게 돈을 써 우리한테? 도대체 왜? 학교 후배가 돈 많이 벌어서 쏜다잖아. 그냥 좀 받아. 야,
넌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뭐? 오빠 역할 다 해줄게? 그게 뭐? 너 그때도 남의 돈 처먹는 거 좋아하다 우리까지 꼬이게 만들었잖아. 아이씨, 웃기고 있네. 가장 앞장서서 한 게 누군데 그래? 됐다. 그냥 말을 말자. 아무튼 난 영문도 모르는 채 이런 큰돈 받는 거 별로야. 홍지야, 돈은 있고 가족은 없고 외로워서 그런다잖아. 우리가 가족처럼 잘해주면 되지. 성공한 후배 덕 보는 게 뭐 좀 어때서. 솔직히 우리끼리 만나니까 고딩 때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졸라 짜증나. 빠 안 닥쳐? 야, 야, 두 번 다시 누구도 고딩 때 언급하지 마. 죽여버린다. 야야, 지원다. 다들 조용히. 선배님들, 우리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모임 이름을 해서 5인방 어때요? 좋네. 솔직히 우리끼리 만나니까 고딩 때 기억이 떠올라가지고 졸라 짜증나. 빠 안 닥쳐? 두 번 다시 누구도 고딩 때 언급하지 마. 이커머스도 다 공부해뒀는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내 머릿속은 온통 네 생각뿐인데 효미야,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황우진 사장님 아버님 되시죠? 예, 어디시죠? 여기는 방송국인데요. 그 황우진 사장님 폰이 꺼져 있어서요. 통화를 해야 하는데. 저도 요즘 아들이랑 통화가 안 됩니다. 잠시만요, 아버님. 그 혹시 황우진 사장님 기억상실증 걸렸나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나요? 와, 대박. 아, 이거 진짜 뭔가 있네. 기업체 사장도 진짜 기억상실증인가 보네. 설마 치킨집 사장도? 서윤숙 씨. 아니, 세입자가 2주일 넘도록 연락이 안 돼? 아, 그럼 집주인 심경은 어떻겠어? 아니, 요즘 홀로 죽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알아요? 당신 하나 죽는 거 아무 상관없는데 여기 누가 들어오려고 하겠어? 나 망하는 거야. 사장님, 그건 말씀이 좀 그런... 아니, 그러면 왜 연락을 피해? 내가 얼마나 빡친 줄 알아? 네, 그건 또 뭐 제 잘못이긴 하죠. 자, 이번 주말까지 밀린 월세 3개월분 완납 안 될 경우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강제 퇴거 조치 들어갑니다. 서류상에는 두 달까지 돼 있지만은 하도 사정을 해가지고 내가 1개월 연장시켜드린 겁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주말까지 되는 대로 어떻게든... 되는 대로? 아, 됐고요. 이거 녹음돼 있으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퇴거 조치 들어갑니다. 그때까지 알아서 하세요. 네. 찌빠. 인생 막다른 골목인데 막장으로 가봐?